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수주 재개입니다. NH 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내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를 확보하기 위한 발전사들의 연료전지 발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산 퓨얼셀이 신규 수주를 확보하는 등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또 공급 계약 소식도 나온 상황이죠. 또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기업 중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6만 7천 원으로 유지를 했네요.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장 초반엔 좀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 또 확인은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요. 주로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완전히 이제 수소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친환경주가 약간 소외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뭐 게임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최근에는 로봇 이런 성장주로만 수급 순환매가 계속 돌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주는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때 원래 친환경주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예.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친환경 관련주가 힘을 못 썼는데 지금 보시면 뭐 화이자의 또 치료제 가능성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 관련주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타이밍이 정도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이제 국내 연료전지 시장 내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독식하고 있는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였는데요. 2026년에 25%까지 급속히 상향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수소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뭐 반드시 통과돼야 될 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직 수소가 우리에게 익숙한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소에너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이제 상임위 통과가 되는 거니까 시간이 지금은 좀 걸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논의가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 연료전지 부분의 발주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시장 같은 경우 2023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해서 수송용을 중심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수송용이라고 하면 뭐 차량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수소차 시장이 약간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도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수소차를 운행했을 때 물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면모가 강하죠. 근데 지금은 수소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전기차도 비싼데 수소차는 더 비싸요. 그렇죠. 인프라도 구축이 잘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충전소가 예. 전국에 100개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차를 사도 이제 잘 타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인프라 구축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됩니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 충전소도 별로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에 1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 충전소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뭐 그에 따라서 수송용 중심의 그 수소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설비 투자 규모도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부지를도 확보하고 공장 건축을 통해서 외형 성장에 대한 발판을 꾸준하게 마련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친환경 정책 확대로 연료전지 수출도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 중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적자거나 굉장히 미미한 예.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업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수주 재개였는데 결국 올해 뭐 수주 목표를 충족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외형 성장은 계속될 것인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준 거잖아요. 네. 결국 주가 방향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차별화된 형태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1.92%대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5만 900원의 흐름인데 사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주가 형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네,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앞서 말씀해주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수소 부분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업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상임위 통과라든지 아니면 수소 발전소가 조금 더 구축된다든지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돼야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시기가 당장은 아니겠죠. 그래서 예. 내년 뭐 1분기, 2분기
이 정도는 돼야 친환경 관련 모멘텀이 더 부각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 같으니까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좀 지루합니다. 네, 박스권이죠. 5만 원대에 이제 갇혀 있는 흐름인데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5만 원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5만 원에서 5만 1천 원 사이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하에서 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정도 직전 고점이고 네, 수소 관련된 이슈, 정부 정책 이런 부분이 가시화될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